저 어르신 출입하실 때 이 소리 나라고 방울답니다. 어르신 안에 계셔? 예. 누구랑 계셔? 아, 제 와이프랑 같이 있습니다. 와이프? 예. 아, 이제 완전히 와이프 된 거야? 이혼 소송 같은 거 다 끝났어? 얘기하기 싫습니다. 아니, 왜? 그래. 밖에 누가 왔냐? 그러게요. 소리가 들리네. 한번 불러봐라. 밖에 누구 오셨어요? 예, 저 큰형님 드리려고 안창살 좋은 것 좀 가져왔습니다. 아니, 뭘 가져왔대냐? 밴댕이 사장님께서요, 안창살 가져오셨대요. 이제 식사 그만하시고 안창살 구워 잡수세요. 밥은 그만 드세요, 이제. 사람들이 때맞춰 고기도 갖다 주고. 내가 먹을 복이 터진 놈이다. 내가 자네한테 뭐 생색내는 게 아니야. 그때 부킹 언니 본 남편 나타나고 부킹 언니 협박받을 때 내가 애들 동원해서 막아줬잖아. 자네 빨대 알잖아.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가. 아, 저 사장님하고 얘기하기 싫습니다. 야, 방귀차. 저 방귀차 아닙니다. 근데 이 자식이 씨. 여보. 제 이름이 왜 밤기차입니까 제가? 여보. 여보 왜 이래? 엄마. 너 잠깐 거기서 봐.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. 진짜 기분 나쁩니다 저. 여보. 야. 여보. 여보가 안 써. 쪽팔려. 이게 얼마 만에 맞아보는 썸빵이야. 아이씨, 좀 빨리 축하드립니다. JTBC